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다섯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학기 전반기 역시 이론 과목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앞으로의 수업 방식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 학기 후반기 학사 운영 계획과 관련한 본교와 학우의 입장을 한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2학기, 벌써 4주째 이론 과목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본교는 2학기 전반기 수업 운영 방안을 정부관리 3단계로 확정했습니다. 2학기 후반기 학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9월 말에 공지하겠다는 모호한 말만 남긴 상태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 70%의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대학의 대면 활동과 수업을 모두 늘리겠다는 계획을 강조해왔습니다. 전국 1차 접종 비율이 70%가 넘어간 현재 상황에서 대학의 대면 수업 전환 여부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대면 수업 전환 여부를 두고 학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3에서 4단계로 조정된 가운데 지금 일부 비대면, 대면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대면을 하게 된다면 대면을 하더라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모두 다 받고 받은 상태에서 확인을 모두 다 거친 뒤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대면 수업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학이 비대면 체제로 학사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방역의 문제 때문인데 대학 교육 기관 말고 이제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학교에 등교를 해서 대면 수업을 하고 하루 종일 좁은 교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일단은 공지가 매번 뜨는 게 일단은 불만이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학생의 여론에 따라서 좀 뭔가 숙제 없이 교육 방침을 계속 바꾼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에 본교 학사팀을 취재한 결과 2학기 후반기 학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10월 초 예정된 교무위원회 이후 정확한 공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뭐 무리하게 교육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워낙 강의실들이 큰 강의실이 있는 상황에서 큰 강의실에다 소수의 인원의 수업을 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총장단에서 뭐 이렇게 무리한 결정은 하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냥 다 맞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도 생각해야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도 저희가 뭐 어떻게 더 빨리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거지. 느닷없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일부 수도권 대학들이 대면 수업 점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교의 대면 수업 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지연되는 학사 운영 공지와 모호한 말들로 학우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본교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UBS 한민경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많이들 지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한다면 슬기로운 팬데믹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이상으로 9월 다섯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